안녕하세요. 옷을 요리하는 이주혜예요. 추우면 멋을 부리기가 귀찮지 않으세요? 사실 옷을 의욕적으로 입는 저도 겨울엔 패션에 신경을 쓰는 일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 입을 수는 또 없고요. 겨울 멋을 내는데 힘을 주는 스타일 팁? 세 가지 핵심 아이템을 통해 실현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겨울 하면 스웨터 아닐까요? 그중 캐시미어 터틀넥 스웨터는 시도 때도 없이 입는 저희 페이보릿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 안 들이고 입자니 심심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일 것이어도 오래 입다 보면 싫증이 좀 나더라고요. 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하니 계속 애용해줘야겠죠. 애용 팁으로 즐기는 저희 패션놀이 첫 번째는 다양한 크기의 코르사주 브로치로 꾸며주는 겁니다. 때로는 진주 목걸이를 곁들이기도 하고요. 체크무늬 바지와 같이 입으면 여성여성한 꽃장식이 유치하지 않게 느껴져 새삼 체크무늬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꽃 색상 중의 한 색과 같은 톤의 목걸이를 해도 되고요. 스웨터는 액세서리 매칭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훈훈한 놀이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꽃 두 개가 부담스러우면 꽃 하나와 목걸이 조합도 충분히 감각적입니다. 단, 배색이 조화롭게 뒷받침해줘야겠죠? 평소 잘 차지 않는 엄마표 브로치도 묘하게 스웨터 위에서만큼은 고루하지 않더라고요. 목걸이와의 동행 바이브도 그럴싸하죠. 캐시미어 못지않게 빈번하게 입는 겨울 상의는 케이블 스웨터인데요. 꽈배기 모양으로 입체감 있게 도톰한 두께를 이루며 짜이다 보니 따뜻해서 좋습니다. 이 친구는 딱 달라붙는 터틀넥 스타일이 아니라서 목 부분이 편안해 착용감이 엄지척이죠. 길이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편이고요. 꾸밀 필요가 없는 옷이긴 하지만 전 가끔 이렇게 지루함을 달래줍니다. 지난주 영상에 선보였던 헤어핀을 브로치로 활용하는 트릭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케이블 패턴 위에 앉혀봤는데요. 재미난 점이 뭔지 아세요? 헤어핀도 꽈배기 스웨터도 둘 다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헤어핀은 세일러 컬렉션에 귀속된 제품이고 케이블 스웨터는 1900년경 아일랜드 에런 제도의 여성들이 어부들을 위해 뜨개질한 항해용 의복이었으니 통하나 봅니다. 진주와의 페어링도 순조롭고요. 긴 목걸이를 한 번 더 둘러 두 줄로 차면 좀 더 특색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위치가 좀 낮게 꽂혀서 위로 달아볼게요. 훨씬 안정감이 드네요. 아시겠지만 브로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진주와 나무 소재,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색다른 매력이 형성되네요. 나무 브로치만 차면 모던한 냄새가 확 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스웨터는 오래된 브로치를 포근하게 감싸는 포용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리본 브로치와 체크 무늬가 함께하니 시크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한겨울이 쨍한 멋은 컬러풀한 스웨터도 한몫합니다.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그레이는 무난해서 좋지만 기분 전환에는 선명한 색상이 효과적입니다. 존재감 있는 색상을 피하지 마세요. 겨울 옷 입기에서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저의 경우는 바탕 삼아 입는 이너웨어입니다. 작년 한국에 와서 메쉬 터틀넥 톱의 용이함에 눈뜨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블랙으로 시작하여 점차 색상을 넓히게 되었죠. 연 핑크색은 언뜻 보기엔 웬 핑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카디건을 새롭게 돋보여주는 힘이 커서 갖고 있을 만 하더라고요. 카디건 소매 속으로 미끄러지듯 투입돼 기분이 좋고요. 목 위까지 커버하니 바람 맞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바지 속으로 쉽게 들어가니 바탕템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독 안 하셨다면 부탁드릴게요. 무료할 때 톤온톤 모드는 신선함을 줍니다. 핑크 카디건을 막상 입으려고 집어들면 안에 입을 옷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블라우스와 셔츠도 내키지 않고 티셔츠는 목이 드러나는 점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바탕템이 왜 중요하냐면요. 같이 입는 옷과 잘 만나면 특색 있는 상체 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코르사주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집업 카디건의 표정이 새삼 달라졌죠. 초록 메시톱도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색 카디건을 스타일감 있게 살려주니까요. 동글동글한 목걸이를 매치해봤는데 유쾌함이 묻어나네요. 코트를 벗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안쪽 패션. 그런 것이 진짜 감각인 거죠. 분홍과 초록은 아티스틱하고요. 강력한 컬러는 블랙 카디건을 느낌있게 둔갑시켜버립니다. 진주 목걸이가 걸리면 어디든 세련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룩이 됩니다. 소탈한 스타일이 좋기를 도시 모드로 거듭나게끔 맹활약한 초록 메시톱, 입을만 하죠. 첫 목걸이는 여러 색으로 구비해두면 스타일링이 수월해집니다. 큼직한 튤 코르사주는 사실 거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이 재미나게 다가와서요. 축포가 터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아주 아주 오래된 그레이톤의 스웨터와 입어봤습니다. 나이든 스웨터라고 보이지 않죠? 이번엔 꽃분홍색 라운드 넥클라인 메쉬톱으로 센스를 구해볼게요. 메쉬톱이 편한 건 재킷 안에 입기 쾌적하다는 사실이죠. 재킷 위로 오버코트 입어주고 그 위로 머플러를 하나 더 해주면 패셔너블한 느낌이 생성됩니다. 겨울에 흰 반소매 티셔츠를 입을 수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실키한 블랙 재킷 블라우스 안엔 매끄러운 이너웨어가 제격이죠. 옷을 레이어링해서 입으면 보온이 잘 되고 어딘지 모르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멋은 하나씩 더하고 빼는 사이 만들어지는 균형감 같아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코트 차림이죠. 올해부터 기꺼이 입기 시작한 오렌지빛 퀼팅 조끼를 소개합니다. 전 조끼라는 아이템이 좋더라고요. 요새 같은 역할이 믿음직하니까요. 터틀넥 메쉬톱 아래 코듀로이 팬츠를 입고 조끼를 걸쳐봤어요. 그런데 너무 기능적인 느낌이 들어 레이스 프린지 숄을 더하니 여성스러움 한 줌이 스르륵 묻히네요. 통 원피스 안에 블랙 터틀넥 메쉬톱을 입고 조끼를 입어봤습니다. 통짜를 면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마무리는 우아하게 진주 목걸이가 다 해주네요. 신발은 부츠가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엔 네이비 블루가 잘 어울리는 법이죠. 줄무늬 티셔츠와 명콤비를 이룰 것 같아 자주색 가죽 치마와 같이 입으니 윈터 실내 룩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죠. 다만 갖춰 입은 모양새가 나지 않아 스카프의 힘을 빌려봅니다. 자그마한 퀼팅 조끼의 코디력은 흰 셔츠와 블랙 통바지 차림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목걸이 대신 하늘하늘한 스카프로 치장하면 조끼 룩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셔츠 안으로 차주고요. 생일 선물로 받은 짜름한 맨투맨티를 처음 입어봅니다. 소매 모양이 풍성해 카디건을 입기는 불편한 이런 경우 퀼팅 조끼는 이상적인 아이템이죠. 단 운치가 더해져야겠죠. 엄마가 주신 맥시 스카프를 숄처럼 두르니 풍요로워 보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생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Je vous remercie de regarder jusqu'à la fin. Je reviendrai avec une autre histoire de la vie vestimentaire. À plus.